백제 역사 유적지의 중심 충남 부여에 봄이면 더 바빠지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 되게 좋다. 어, 좋지. 엄청 좋지. 노란 색깔도 진짜 예쁘다. 꽃이 예뻐, 내가 예뻐? 사이좋은 꽃 삼남매. 누나가 더 예뻐? 아니야, 꽃이 더 예뻐. 딸이 예쁘지. 아니, 엄마. 올해 귀농 10년 차인 막내 병돈 씨와 엄마를 따라 4년 전엔 첫째인 형이, 그리고 작년엔 누나가, 올해는 아빠까지 꽃농사에 빠졌답니다. 처음 수확한 건데 꽤 좋거든, 상품이. 이거 이렇게 좋게 나온 거 기분이 어때? 나는 좋지 나쁜지는 나 지금 좋은 거야. 후배는 모르지만 기분은 좋아. 가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자기 꽃 선물. 감사합니다. 더 수확 축하해요. 각양각색의 꽃들이 모여 예쁜 꽃다발을 이루듯 한 대 뭉쳐 더 강해진 병돈 씨네 가족. 이 가족의 향기로운 꽃 이야기 함께 만나보실까요? 백제문화유적지구인 부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높은 건물이 없어 일조량이 풍부하고 토양이 비옥해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청정하고 온화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도 손꼽히고 있는데요. 많은 귀농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귀농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답니다. 제품은 어떤 걸까요? 꽃이요, 꽃. 꽃, 유채 꽃. 아니요, 프리지아 꽃이랑. 아, 프리지아, 프리지아. 버터플라이 꽃. 아, 어떤 상품을 가지고 가격은 얼마대로 해서 얘기하실 건지, 그리고 사진을 하나씩 준비하셔야 상품 등록을 노트북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죠. 29의 나이에 벌써 귀농 10년 차인 병돈 씨. 대본도 있어요? 어, 좋아했어 그냥. 편하게 하면 돼. 아니, 나는 막 진짜 친구들이랑 카메라 앞에 있으면 이상해서.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저번에 했을 때 엄청 잘했어. 농사는 10년째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오늘이 처음. 제품 첫 수확하는 날만큼이나 긴장되는 날이랍니다. 지금까지 물량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좀 부끄러웠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아, 이제는 좀 할만한 것 같아요. 일단 차부터 사야겠네요, 이거. 드디어 실습 시간. 차부터 사니까. 여기 이제 와. 가운데 의자가 탈거가 돼서 이렇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용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차고, 이 카메라에서 송출이 되는 거예요. 이 카메라 송출될 거고. 프리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이쪽에서 지금 프리뷰가 모니터에 뜨고 있고.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라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15분이니까 생각보다 긴 거 아시죠? 15분 굉장히 긴 거 아시죠? 네, 그 보니까 네. 교육 듣다 보니까 네. 5분 주기? 네. 같은 말을 계속 10분 주기? 네, 10분으로 돌리는데 네.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병돈 씨의 또 다른 도전. 네. 안녕하세요, 충남 부여에서. 톤 높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 부여에서 화훼 농업하는 강병돈입니다. 저희 네. 저희 농장에서는 화훼만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으며 품종은 약 14가지, 품종은 약 80가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향 비유를 한번 해달라고 하시죠. 비유? 향 비유? 네, 이거는 사이다 같은 향. 톡 쏘는 달콤한 향. 이거는 그냥 꿀 찍어 먹는 향입니다, 이건. 빨간 색깔은. 네. 버터플라이는 향은 없어요. 프리지아를 지금 사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향이 가장 높고 품질도 좋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4월달 중순만 돼도 품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사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하시네. 나 처음엔 좀 당황한데 뒤엔 잘하시네. 그래도 30명이나 들어왔어요. 와, 꽤 성공적인 데뷔 방송이었습니다.
꼭 가지실 분 계신가요? 저요. 경찬이 형님! 네, 제가 돼요. 원하시는 거 가져가세요. 네. 아니면 나눠서 가져가시는데? 나눠서 가져가야지. 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꽃을 됐나? 와, 되게, 이게 되게 몽롱해지는데, 이거? 되게 향이 제일 진해요. 와, 되게 진하다. 어, 이 샴푸 냄새 나요. 냄새가 나요? 너 좋은 샴푸 쓰는 거야? 가져가. 아, 내 샴푸인가? 냄새가 있었나? 아닌가? 다른 냄새인가? 냄새가 없는 것 같은데? 힘을 뜨는데. 냄새가 안 나는데? 제 샴푸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이 딱 적기구나. 예. 네. 이 진짜 향 너무 좋아요. 되게 방송 잘하시던데. 아, 처음에 몰랐다가 댓글 있으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아, 그죠. 댓글 있으니까. 어, 다음에는 그 이거랑 어울릴만한 꽃들 같이 해가지고 앞에 화병이 DP 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쁜 화병에다가 하면 진짜 이쁘겠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택배 해야 돼서 먼저 가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쁜 화병이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아, 네.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하면은 가을부터라든지 5월 달에 어버이날 행사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을 한아름 얻은 병돈 씨, 일손 바쁜 농장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야, 봉둥아, 사이를 네가 키운 거야? 어, 좋지. 엄청 좋지. 봉둥아, 상태 되게 좋다. 다 토시토시라고. 일손 많은 병돈 씨네 화훼 농장. 모두 한 가족입니다. 나 좀 어렵다. 이렇게 꽃 많으면. 어. 이렇게 자르면 되나?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잘라야잖아. 그럼 이 정도를 가져봐. 저 바닥에, 잎사귀까지. 이렇게. 아, 잘라버리라고? 이렇게. 저렇게 무식하게 잘라도 돼? 응, 잎사귀가 많아서 이렇게 잘라야 돼. 아, 잎사귀 없애줘야 돼? 아니, 잎사귀가 이렇게 잘라줘야 더 잘 나와. 엄마에 이어 형과 누나까지 막내 병돈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꽃에 빠졌습니다. 총 6,000평 규모인 하우스 3동에서 요즘 인기인 라넌큘러스 버터프라이부터 부여 화훼농장의 대표 품목인 다양한 색깔의 프리지어까지 무려 14가지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형 누나들 빨리 좀 해. 알았어. 하고 있잖아. 근데 거의 다 했어. 어, 잘라줘. 아, 왜 잘라? 이거 꽃 있잖아. 아, 꽃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 자르기 싫으면? 아이, 그래도. 10년이나 했는데 내 말 들어줘야지. 내 선배잖아. 아, 선배 말 들어야지. 알았어, 자를게. 집에서나 우리 집 막내지. 나가면 꼰대야지, 저거. 내 MBTI가 그 젊은 꼰대, 아, 어, 젊은 꼰대로 나왔어. 네가 생각해도 너 꼰대력 있는 것 같아? 저 꼰대야. 어, 맞는 것 아, 같아. 진짜? 많은 때 보면 혼나, 엄마도. 약칠 때 어. 세균약이랑 살균제랑 살충제랑 섞어서 해갖고 제가 만들라고 해. 동부의 선배 말 들어야지, 엄마. 근데 그건 진짜 섞으면 안 돼. 약은 딱 한 가지만 써야지. 어, 예쁘다. 예뻐? 어. 나 예뻐. 예쁜데? 안 예뻐도 예쁘다고 해줘야 할 것 같아. 오빠가 엄마한테 예쁘다고 한다. 함께여서 든든한 가족입니다. 엄마가 그러면 테이프를 해줄래? 내가 이걸 넣을게. 의자 내고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이 농사를 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가족. 아니, 이거 니니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이거? 응. 왜? 나 땡기 없을 줄 알았지? 응. 나는 미친쟁이야. 잠이 많았는데. 맞아. 근데 진짜 잠 많이 없어졌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잠탱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일하니까 잠 자는 시간에 시간이 아깝고 잠을 안 자게 되더라고. 정동이 너도 만족해? 용사? 어. 그럼. 와, 이거 하는 게? 난 그냥 적성에 딱 맞아. 딱 맞아? 얘는 중학교 때 꿈이 농구였지. 진짜? 진이 빠진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어. 넌 직성이네, 진짜. 진 빠지던데? 진이 빠진 적이 없어서 같은 일을 해도
난 안 힘들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병돈이가 뭘 잘하는지 솔직히 몰랐거든? 농사를 했는데 그때 좀 놀랬어. 약을 잘하길래. 나는 애기가 약통을 짊어지고 야가는 게 그때 좀 신기했었어. 그러고서 병돈이가 농사를 정말 질 줄은 생각을 안 했지. 근데 나도 병돈이가 이거 하니까 더 일로 온 것도 있어. 믿을 구석이 있어가지고. 사실 병돈 씨도 처음부터 농부였던 건 아니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 일을 했던 병돈 씨.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고 우연히 꽃 농사에 관심을 갖게 돼 엄마와 함께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용감하게 꽃 농사에 도전한 병돈 씨. 열정 하나로 농업대학까지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고군분투한 끝에 지금의 예쁜 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생산을 도와주는 엄마와 유통을 담당해주는 형.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는 누나까지. 가족은 꽃농부로 더 똘똘 뭉치게 됐답니다. 수확을 마친 꽃은 당일 배송이 원칙. 포장을 마친 가족이 함께 배송에 나섰습니다. 농사는 하는 게 기운이 좋아서 그러나 다 무거운 것만 하더라고. 남자들은 그래도 팔이 세니까 한 번에 많이 들어가주는데 나는 많이 들어봤자 다섯, 여섯 단밖에 못 드는 거야. 그거를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 꽃을 따놓으면 나는 밀차에다 넣고서 막 이제 물리고 가는 게 쉬운데 병돈이는 이거를 아무려가지고 어깨에다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게 쉽대. 나는 조그맣고 키도 작고 하니까 말뚝이 위로 이걸 들고 막 가야 되잖아. 그게 어려운데 병돈이는 번쩍 들어서 두 손으로다가 양쪽에다 짊어지고 막 걸어가는 게 쉽대요. 도착한 곳은 농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 대형마트. 유통 담당인 형의 노력으로 부여뿐 아니라 천안 지역의 마트에서도 꽃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거 갖고 오셨는지. 오늘 버터플라이라는 꽃 이거 하고요. 아, 네. 버터플라이 한 40개, 프리지아 한 60개 정도 갖고 왔어요. 네. 많이 갖고 오셨네요. 마트에서는 이 향기가 잘 모르거든요. 아. 근데 마트에 오면은 이 손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 뒤에 정육부까지 향기가 많대요. 그래서 항상 꽃 이게 많이 채워지면서. 네. 저도 마트에서 팔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꽃 향기를 즐길 수 있길 바라봅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바구니에 이 양은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바구니를 큰 걸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예전에 두 줄로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세 배는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손님들도 모르는 재미가 있어서 더 많이 가져가요. 보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마무리되는 회의. 가족이라 가능한 일입니다. 그날 오후. 마트 납품을 마친 병돈 씨가 서둘러 다시 시내에 나왔는데요. 한 알은 꽃을 안고 도착한 곳은 한 카페입니다. 병돈 씨의 단골 납품 거래처. 꽃은 많이 나갔어요? 진짜 한 30개 나갔을걸? 아, 이거 나온 거야? 이게 잘 나갔어. 이곳은 작년에 누나가 귀농하면서 운영하기 시작한 플라워 카페입니다. 손재주 좋은 누나가 꽃다발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손님들 입장에선 맛있는 커피에 예쁜 꽃까지 즐길 수 있으니 금상첨화. 이 사업 역시 똘똘한 병돈 씨 아이디어였다네요. 이렇게 빨강 색깔 이런 거 하나씩 넣어서 한번 팔아보자. 여기 머리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위쪽으로. 아, 꽃, 다 똑같이? 네, 비슷하게. 만화 볼기 하는 거야? 네네. 이게 노하우구나. 네. 이렇게 경매장에 딱 보내는 거야? 네, 저희도 경매장을 이렇게 머리 맞춰서 보내서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병돈이한테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물어보고 꽃도 자르는 법도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도 그러면 팔로도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팔로도 물어보고 이 가게 차린 것도 동둥이가 그럼 누나 가게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가방장만 있다가 그냥 가게 월세가 나가니까 동둥이가 그럼 누나 가게를 해서 추가 수입을 벌어서 그 운영비를 써 이렇게 너가 말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작업만 하기에는 너무 그 월세가 아까우니까 전가족이 하야되네. 똑 부러지는 병돈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꽃향기에 취하고 만 셈이죠. 그뿐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점. 뭐야 이거? 우리가 커피를 파니까 손님들이 옆컵에다 꽂아달라는 손님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일단 화병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게 화병으로 쓰시고 이 꽃이 이제 한 2주 지나면 시들 거 아니야. 2주 3주 가면 그럼 이 꽃을 버리고 이제 여기서 또 꽃을 구매하셔가지고 또 꽂아놓고 보시는 거야. 아, 병원 직원분들하고 그렇게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인기가 더 많더라고. 생산에서 제작과 판매까지 좋은 상품성 덕분에 입소문이 자자하답니다. 회계사였던 누나가 과감히 귀농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든든한 병돈 씨 덕분. 부여 신미 안에 화해를 넣어서 부여 대표 선물이 되게 충남까지 열심히 해보고 충남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전국 규모로 가는 걸로. 청년농부가 많이 없는데 요즘에 병돈이 선물자지. 청년농부 중에 1등? 넌 할 수 있어. 아, 해야지. 나 지금 얼른 가야 돼, 이제. 여기 물 줘. 그렇죠? 오늘 고생했어. 논다고요, 논다고. 사업도 도와줄게. 갈게. 퇴근하고 집에 가. 잘 가. 누나는 동생이 대견스럽습니다. 10년 동안 꽃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더 멀기만 한 병돈 씨. 그래서 병돈 씨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답니다. 조금 쉴 법도 한데 농장으로 돌아오자마자 혼자 밭갈기에 나섰습니다. 철마다 다른 꽃을 수확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라는데요. 혼자서 다 해요? 네. 혼자서 어떤 것들 다 해요? 전기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전등을 저희 있는 화해업은 불을 껐다 껐다 수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30분에 한 번씩 꺼지고 켜지고 해서 새벽 2시까지. 이 하우스를 연결시켜가지고 물 공급시켜주는 설비거든요. 이것도 이제 바로 만들어서 모든 과정을 다 혼자 다 해요? 네네. 혼자지만 농사 자체가 즐겁기만 한데요. 말 그대로 일당백입니다. 틈만 나면 챙겨보는 것.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거 학교 책이네.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길은 쉼없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을 기본으로 저희가 지금 농사지고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르쳐주다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주진 못할 것 같아요. 이 책을 봤는데도 너무 이게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국화는 천근성 화해이다 이런 말을 제가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뿌리는 20-30cm 정도 내려간다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대학 전공이 또 국화예요. 국화만 팠거든요. 10년간 국화만 파가지고 지금은 이제 국화에 대해서 그냥 써라고 하면 80페이지 정도 논문까지 제가 썼거든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공부한 꽃농사. 심기부터 수확까지 힘들고 외롭게 꿋꿋이 고군분투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20대의 청춘을 오롯이 바친 병돈 씨의 10년. 마침내 피운 꽃은 너무 예쁘고 귀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병돈 씨를 보며 가족들도 모두 귀농을 했고
이제 가족들 모두 병돈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것이죠. 참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농장에서 차로 20분 떨어져 있는 시내에서 자취를 하는 병돈 씨. 혹여 시내에서 혼자 사는 막내 아들이 저녁을 거를까 봐 반찬을 준비해온 어머니. 조금 볶아가지고 한번 비벼 먹어보자. 근데 좀 씻어야 되는데 미생물 뿌리고 와서. 30 가까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엄마에게는 막내 아들인 병돈 씨. 혼자 농사일로 안간힘을 쓰는 아들이 안쓰럽기만 한데요. 병돈이 밭에서 난 고사리 볶아봤어. 봐봐. 어떻게 생겼어? 엄청 컸어 지금도. 그래? 어. 고사리. 지금 한 30cm 컸어. 응, 먹고사리. 급하게 볶아서 맛은 별로인 것 같은데 고사리는 좋은 고사리야.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던 막내 아들의 말에 그저 아무 말 없이 믿고 응원해줬던 엄마. 오늘이 14일이야? 오늘 11일. 14일까지인데? 아, 오늘 공문 떠서 바로 해버리게. 내일은 시간 없을 것 같아. 아, 그거 너 입학하게? 어. 교육 시간 채워야지. 체력이 많이 있어야 하고서 잘 먹어야겠어. 먹는 거야, 잘 먹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너는 고기를 많이 넣었으니까 고기 넣어서 튀겨서 먹어봐. 어릴 때부터 크게 말썽 한번 일으킨 적 없는 착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겐 더 아픈 손가락 막내 아들. 힘들었지? 일하고 택배하고 저녁 때까지 쉴새 없이 일하고 하느라고. 이거 이게 힘들다고 하면 어떡해? 되게 장하지 병든은?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하는데. 안 힘들어? 대학교 들어갈 때 한 말 기억나냐? 응. 뭐? 나는 최연소 농부로 성공할 거라고. 발표할 때나 그랬지? 면접 때나. 나는 최연소 농부로 성공하고 싶다고. 내가 학교 들어가니까 뉴스에 16살짜리가 나오더라. 16살짜리가 뭐 하고 있어? 다 도와줘야지 부모가. 자본 없이 그냥 몸통구리 한 수부터 줘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동두리밖에 없을 거야. 해결해. 그럼 열심히 해봐. 엄마는 너 지지해 주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덕분에 더 든든해지는 저녁 시간입니다. 다음 날. 오늘은 삼남매가 아버지의 토마토 농장으로 출근했는데요. 아빠. 여기 뭐. 다 왔대? 우리 왔어. 어이, 잘 왔어. 어이구 참. 바쁜데 맞아서 고맙구만. 이거 알아서 긁고. 이거 이렇게 앉는 거 알지? 두 개만 하면 되나? 아니, 두 개? 이거 원래는 하나씩 다 가져가야 돼. 앉아서 따야 돼? 아니, 이거 차고 앉을 때도 있고 서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나는 그냥 서 있을래. 나도 그냥 서 있을래? 응, 그럼 둘은 앉아. 아니, 나는 서 있을게. 서 있을래요? 40년이 넘게 토마토 농사를 지어오신 아빠. 이런 거 따면 안 돼. 이런 색은. 이렇게, 이런 색 이렇게 익은 걸 따면 이걸 잡고 요 꼭지가 있어. 봐, 여기를 눌러주면 똑 떨어져 이게. 이게 마디가 있어갖고. 평소엔 각자의 농사가 바빠서 교류가 없었던 부자 사이.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
두 손으로 따야 빠르지. 한 줄 이거 언제 따? 동도이는 꽃이나 달까 이런 형 그만. 야, 정신아, 내가 애들하고만 꽃농사만 짓는 게 서운해? 어떤 때는 서운하지. 달마다 애들하고 자기만 놀고 나는 애들 부드무더고. 그러잖아? 애들하고 밥도 먹고. 아이고 자기만 먹고 나랑 먹어? 병돈이랑 꽃농사 지은 지가 10년 됐는데 당신은 왜 관심이 없었어? 이걸 내가 평소에 예전에 하던 것 때문에 그거 하느냐고 그러지. 그것도 지금 파장성이 얼마 내 생각이 기준이 돼 있고 꽃은 안 해본 거고 그게 됐든 농작물을 바꾼다는 건 쉽지는 않잖여. 그래?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형이요. 근데 올해는 또 저도 심어봤으니까 모르고 또 어떻게 되려나. 아들의 귀농을 반대했던 아빠. 자신처럼 평생 힘든 일을 할까 걱정됐던 건데요. 저는 시간 좀 많이 해줘, 신나게. 그래서 서운할 거구나. 속상하지. 속상해? 그럼. 동생이는 막 열심히 하는데 아빠가 안 알아주니까. 내 눈에는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아. 네? 기준점이 있어야지. 기준점이 열심히 잠 안 자고 이래야 돼. 아, 잠 안 자고는 잘해. 아주 잘하고 있어. 난 더 잘해야 돼. 지금 양 안 자. 너 잘해도 너 잘한다 소리 안 해. 그 손흥민 아빠 같은데? 어, 맞아. 우리 아들 월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커야 잘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야. 더 열심히. 그래야 인정을 하고 앞으로 또 잘할 걸로 믿고 그래야 아빠는 잘할게 그래라. 뭐 지금 노력하는데 더 노력해야지 뭐 마음에 들려면. 그렇지. 응. 예, 그러면 오케이야. 그렇게 해야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땅을 다 나한테 넘겨야 돼. 왜? 그래야 내가 일을 더 하지. 지금 일 할 게 없어. 일을 내 땅에 농사를 질 게 있어야 더 열심히 해야지. 엄마 그럼 아빠 일을 도와주면 되지.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줘야지. 그래야 내가 더 열심히 하고 하지. 그래 이제 주지 뭐. 이제야 조금씩 아빠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나 봅니다. 아빠 꽃 어디 심었어? 어, 살짝 밖에 두둥. 꽃 심은 거 보러 가자. 와봐. 아들을 따라 올해 처음으로 꽃재배에 도전한 아빠. 엄청 크다. 국화가 사람 키만큼 컸는데. 하우스 두 동에 심은 국화. 겉보기론 성공적으로 보이는데요. 형들아, 응. 어떻게 아빠가 잘한 것 같아? 어때요? 아, 꽃 이거 안에 보여? 보이던 안에. 이거 이게 꽃이야. 그건 매진 거예요, 그럼? 어. 그리고 아빠 지금 자기 이거 작업해줘야 돼, 몽우리 작업. 왜? 이거 가운데 중심화를 제거해줘야 돼. 그래? 어, 그래야 동시에 펴. 다? 전부. 이게 꽃마다 다? 전부. 이것도 그러고? 어. 이거 그러면 그래? 어. 다 지금 이름 따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 이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진딧물 있다. 진딧물 있어? 응. 진딧물 있다. 쟤 이거 같은 경우는 빨리 해줘야겠다. 이거는. 이거 너무 늦었네. 너무 늦었지? 진짜 너무 늦었는데. 진짜 너무 늦었어. 이거? 아빠 이거 급한데? 곧 수확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아빠의 국화. 무사히 꽃 피울 수 있을까요?